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요? 예. 변화가 심하다 이래요. 그럼 뭐?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밝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시잖아. 보이는. 네, 뭐 부정적인 건 좀 불가죠. 그죠?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사시잖아. 그죠? 네. 그 마인드. 예. 그리고 지금 올 7월 들어오면서 7월 넘어가면서 네. 뭐 다른 거 움직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움직인다기보다는 저희 제 직장에서 저희가 각자 맡은 구역이 있어요. 네. 내 구역을 좀 더 편한 데로 옮길까 싶은데. 그러니까. 상대편에 다른 데로 가줘야지만 제가 그 자리를 집 근처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발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이직을 하면, 아니, 그분이 딴 데로 가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조로 다 넘어가면은 거기가 저희, 저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 가면 돼요, 그냥. 그분이. 그 친구가 먼저 움직인다고 하면은 제가 더 사무실에 바로 제가 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움직일 것 같은데요?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올 12월 달에 정년 퇴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아무리 못 움직여도 한 9월 달에는 자기가 글로 간다고 말을 해야지만, 네. 저도 사무실에다 말을 해서, 저도 글로 옮기니 제 자리를 내가 다시 뽑아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움직인다 이래요. 미리 말해놓지 그래요. 거기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또 있는데? 아, 그 자리를요? 예. 네. 저희 조에서 없는 걸로 아는데. 본 조가 한 조가 아니잖아. 아니, 저희가 지금 한 조예요. 한 조밖에 없어요? 아니, 저희 조가 한 조인데, 지금 그 2조 쪽에 한 분이 12월 달 정년 퇴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 한 명이 그쪽 집도 갖췄고 있는데, 걔가 그걸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 걔가 간다고 하면은, 걔한테 그렇거든요. 저도 그 친구가 맞던 자리를 제가 갈 수가 있으니까. 움직인다 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실에서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미리 손을 써야지. 가만히 있다고 뭐 이근감이 떨어지겠어요? 그 감을 채워야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본인은 항상 이근감이 나한테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야. 먼저 나선 스타일이 아니라고. 맞죠? 예. 예. 근데 잡아채야지. 그 항상 놓치잖아. 아, 예. 항상 기회를 놓치잖아.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르겠네. 제가 너무 사람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해. 그리고 남의 거를 뺏어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네. 남하고 경쟁이 붙어서 쟁취하는 거를 잘 못해 본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문제 있어요? 다른 거 뭐 물어볼 것도 있어요? 예. 제가 금전 관계가 좀 있는데 금전은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래. 아니요, 나가면 안 들어온대요. 앞에서 이번에 지금 법원에다 지금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하세요. 지금 명령이요? 네. 예. 그리고 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있었잖아. 있었잖아. 좋은 사람이요? 응, 있는 건 어디다 치우고 다시 또 저기 뭐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 좋은 사람 옛날에 와이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데 왜? 옛날에 이혼한 적은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잘 살기 위해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래. 아니요, 그 사람이 제가 싫다고 해서 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성격이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하고 경쟁하는 거 별로 못해. 집에서는 조금, 난 폭해. 아,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 어디에서 물어보든 저는 뭐 신인 사주라고. 신사주? 요즘 세상에 신의 감을 사주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본인이 불리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임 사주. 어? 신임 사주? 예, 혼자 살 때잖아요, 근데?
스님 사주하고 혼자 살 파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스님 사주는 아니고 외로운 사주지. 외로운 사주. 아, 예. 외로움을 조금 버릴 수 있나요? 외로운 사주. 본인이 네. 공을 들이면 여자가 떠나죠. 네, 맞아요. 공을 들이니까 떠나.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공을 안 들으려고. 네. 공은 본인이 공을 들이면 떠난다 이래. 네. 그냥 하던 패턴대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어떻게 해보려고 네. 공 들여봐야 낙동강 네. 오리알이다 이래. 선생님, 그럼 저희 아이들은 앞으로 괜찮나요? 아이가 몇 살이죠? 아이는 지금 큰 애가 대학교 1학년, 그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5일짜리가 걱정이라고. 대학교짜리는 괜찮은데, 이게 저기 네. 뭐야, 큰 애라서 괜찮은데, 작은 네. 애는 애정결핍이 심하고. 맞대. 네. 얘가 저기 뭐야,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혼하셨나? 아니요, 걔 어릴 적이요. 어릴 적이 몇 살 때? 5살, 6살. 상처가 있다 이래? 엄마한테 조금, 엄마가 좀 애를 돌보지 않았다 이래? 네, 애가 상처가 있다 이래? 그거 요거, 요거를 말 잘 보듬어줘야지 얘가 무난하게 클 것 같아. 너도 잘 보듬어주라고 했습니다. 응, 그리고 이 작은 아이 같은 경우 네. 두 부모를 섬겨라 이래. 두 부모요? 응. 양부모를 섬겨라 이래. 양부모요? 응. 이러니까 이름을 팔아줘라 이거지. 아. 응. 이름을 팔아줘라. 이름 어떻게 팔아요? 이름 어떻게 파냐고요? 우리네 사람한테 이렇게 양부모를 섬겨라 이런 사주들은 우리네한테 이름을 팔면 한부모를 섬기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부 그러니까 뭐야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모셔라 아니면 신의 가물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작은 애가? 네. 그래서 이름을 팔아줘서 잘 촛불 발언해서 잘 다독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둘째 아는. 아, 그런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이름만 파는 거 좀. 이름을 파, 그니까, 양, 내가 이제 의붓 엄마가 아니라 양 엄마가 되는 거지, 양 엄마.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이 아이의 사주는 그래요. 아, 힘드네. 애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빤, 이거를. 예. 성인이 되기 전에 얼른 해주셔야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애가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죠. 얘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잖아. 아빠가 보기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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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하고 여자하고 아이 이제 다 얘기했네. 그죠? 문제가 이것밖에 없잖아. 본인은. 그렇죠. 어머니 건강 좀. 엄마는 노안이야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앞으로다 이 재물 복은 있나요?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시고요. 예, 자수성가. 예, 물려받은 재산 있어요? 없잖아. 예. 예,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라 한 푼 두 푼 모으셔야지. 한 푼 두 푼. 예. 한 두 푼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돈은 나가면 안 들어온다. 돈 금전거래 하지 마셔요. 예, 왜 본인이 독하게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나가면 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아. 돈 달라 못 하잖아. 예. 예. 그러다 보면 남의 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예. 저희가 전에 부처 말고, 전에 만나던 애는 아군 아니죠? 몇 살인데요? 제가 호랑이띠요. 엄지 둘이 좋을 땐 한참 좋고 네. 나쁠 땐 또 지랄나게 안 좋고 그래. 그럼 걔는 지금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네. 아이들 생각했을 때 그분이 네. 본인의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잖아. 본인이 그걸 알잖아. 아 자기도 자기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속상하잖아. 그렇죠. 예, 표현은 못하겠고. 걔한테 돈도 많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고, 속은 속대로 상하고. 예. 본인이 결정 다 내렸는데 왜?
또 이상하게 걔한테 미련이 남아가지고. 돈을 드렸으니까 미련이 남겄지.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명령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는 못 건지겠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금전거래 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예,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명령 켜야겠네요. 예. 그럼 이번에 자리 수는 제가 가서 사무실에서 보고를 하면 되고, 빨리 건지겠네요. 예. 미리 말을 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가 그러면 저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 지금처럼 긍정적 마인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 마인드가 본인한테는 장점이에요. 본인한테 가장 좋은 장점이 네.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 좀 잘 보듬으세요. 작은 아이. 작은 애? 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 네, 크게 그랬지. 네. 그 잘 보듬다는 게 따뜻하게 해야지. 따뜻하게. 아, 따뜻히 마음 감싸주고. 네. 큰 소리 치지 말고 엉덩이 톡톡톡 떠들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를 이렇게 해서 그 걔가 정신적으로 충격 먹은 것도 있고 애정 결핍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듬으란 얘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